안녕하세요. 배우락 수강생 박진호입니다. 전공은 기계설계공학과이고 현재 취준생입니다. 처음 자격증에 도전한 계기는 학점이 낮아서 낮은 학점을 모면해보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다양한 기계 자격증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작업형 실기 문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필답형 실기를 보고 며칠 뒤에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준비해놓지 않으면 떨어지기 쉽고 처음에는 도면에 투상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시공부 파트에서 김재중 교수님이 투상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등격 전달 장치 쪽으로 돌아가서 익히라 하셔가지고 저는 책에 있는 도면을 전부 한 번씩 따라 그려보고 투상을 익혔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오랫동안 보면 집중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날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공부하니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고 꾸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 잘 모르겠는 부분을 A4에 필기하고 끝을 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A4에 정리한 뒤 겹치는 내용만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알 수 있고 반복학습이 되어서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김재중 교수님의 작업형 실기입니다. 작업형 기초에서 오토캐드와 솔리드웍스의 기초를 알려주시고 책을 도면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2D 부품들까지 전부 세세히 알려주시고 재질 선택법과 기아공차처럼 난해한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가장 기초인 동력전달장치와 나사바이스 두 강의만 보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도 잘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이 계속 연기되자 점점 지치고 공부를 아예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공부해보고자 생각하고 공부 시간을 정한 뒤 그 시간에만 해보니 집중도 훨씬 잘 되고 효율이 좋았습니다. 배우락 일반 기계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